최근 다양한 은행의 이름을 넣어 만든 노래가 밈으로 큰 화제가 되었는데요. 이 노래 속 은행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모르는 은행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 정체는 바로 교복은행. 교복은행은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복을 기증받아 세탁, 수선하여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저소득 가정의 학생 지원 및 장학금으로 사용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치솟는 교복값으로 인한 부모님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시작한 사업인데요. 하지만 2019년부터 무상 교복 지원이 시작되면서 사업이 위축되어 왔고 일부 학교에서만 운영되어 많은 분이 교복은행에 대해 알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죠. 또한 무상 교복 지원 역시 제한된 수량 등으로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회는 무상 교복 지원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교복 물려주기 사업의 일환인 교복은행 활성화를 도모했죠. 경기도 교육청 착한 교복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본 조례는 학부모들의 교복 구입에 관한 지출을 경감시키고 학생들에게는 물자 절약과 재활용의 필요성을 교육하여 환경보전과 물자 절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 발의했는데요. 경기도 교육청 착한 교복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실제로 어떤 지원 내용을 담고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나눔을 한 교복이 깨끗하게 관리되고 소비자들이 주변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 착한 교복을 구매할 수 있고 나눔도 가능한 교복은행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교복 물려주기, 교복 재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학부모들의 부담은 낮추고 학생들에겐 친환경 교육이 가능한 교복은행,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얼마나 저렴한 가격으로 교복 구매가 가능한지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이곳은 부천시의 한 교복은행. 중고 교복이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고 새 옷처럼 깔끔하게 정돈된 다양한 학교의 교복. 저희 교복은행은 봉사로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YMCA에서 관리를 해주고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시청에서 공간 사용도 함께 해주고. 3년 동안 입었던 교복을 버리지 않고 나눔을 통해 재활용이 가능한 교복은행. 어떤 과정을 통해 관리하는지 물어봤습니다. 부천에 있는 60여 개 학교가 넘는 교복이 여기에 다 거의 다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연중 기증을 받습니다. 기증 받을 때 잘 처리되지 않고 세탁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세탁 처리도 하고 또 엄마들이 깨끗하게 세탁도 해다 주면 배치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섬세한 관리를 통해 저렴하지만 깨끗한 교복을 구매할 수 있었는데요. 실제로 자녀의 교복을 구매하기 위해 방문한 학부모를 만나봤습니다. 주변에 아이 친구들 엄마들 정보도 통해서 왔고 학교 홈페이지 통해서 보고 왔거든요. 딸 거 교복 찾으려고. 가격도 싸고 저렴해서. 잠깐 입을 수 있는 거 저렴하게 살 수 있어서 그건 좋아요. 중고 교복인 탓에 품질이 좋지 않을까 걱정이 많았지만 직접 방문한 뒤 깔끔하게 정리된 교복 은행과 상태를 본 후 그 고민은 싹 사라졌다고 합니다. 부천 교육지원청은 저희 이제 자원봉사자 선생님들이 약 20명 정도 되는데 20분이 이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는 급양비라든가 차량 수거에 필요한 유류비라든가 그다음에 기타 이런 사무용품들을 구입할 수 있는 보조지원금을 주고 있고요. 부천시에서는 여기 원미구청에 저희가 임대료를 이제 내야 되는데 임대료에 대한 연간 지원료를 저희에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원금보다는 좀 원활한 홍보를 통해서 자원봉사자 선생님들이 좀 더 많이 오셔가지고 좀 인력 홍보 및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착한 교복을 구매하고 직접 나눔도 할 수 있는 교복은행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경기도의회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학부모뿐만 아니라 경기 교육의 주체인 학생들 또한 만족하는 교복 조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고 했습니다. 교복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이 전학 및 교복 훼손 등의 사유로 교복을 추가 구입해야 하는 상황도 지원하기 위해 노력했고 더불어 경기 교육의 아이들이 교육에서 차별받지 않고 풍성한 교육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질의 교복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밝혔죠. 학생으로서 설렘을 갖고 맞이하는 입학식. 그러나 한편에선 자녀들의 교복 문제로 인해 눈물 짓는 학부모. 경기도의회가 지금처럼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한다면 내 자녀의 시작을 걱정이 아닌 웃음으로 맞이할 수 있는 날이 보다 빠르게 오지 않을까요?